안 나는 것 같아. 웃음이 나는 맛이네요. 안녕하세요. 청춘 사거리 하영입니다. 시작하기에 네. 앞서 저희가 먼저 선물을 드릴게요. 무슨 선물인가요? 여기서 선물이 어디 있어요? 링? 오늘의 미션 선물. 100분 안에 계란 한 판으로 요리하기입니다. 에? 이거를 다요? 100분 안에? 네. 어떻게 다 해요, 이거를? 진짜 못해요. 이거 다 계란찜으로 만들어버릴까요? 대왕 계란찜을 만들까요?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나요? 네.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된다고요? 네.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제가 한번 계란 요리를 100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Yes. 먼저는 계란 스크램블 에그를 해볼게요. 아! 이거 깨는 것도 잘 못해요! 소금 슉슉슉 우유 슉슉슉 아! 나 스크램블 에그 처음 해봐! 스크램블 에그는 이렇게 그죠? 오 맛있겠다! 그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잘했어 잘했어 오오 맛 한번 볼까? 물을 넣어야 돼요. 한 손으로 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야 돼요. 오, 맛있겠다. 고소한 냄새 난다. 됐으며. 아! 슈! 너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맛있겠다. 오, 냄새 좋아. 스멜. 이 오이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이는 정말 맛있는데. 또 뒤에서 맛있는 계란찜의 냄새가 나요. 저기 끓어야 돼. 아! 나 이거 처음 써봐. 아, 이게 안 되는데요? 근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느낌 이상해. 여러분 손맛 괜찮나요? 손맛? 바꿔야 돼요? 갈아줘? 이게 왜 바나나 맛이 나는 거지? 응? 뭐야 이거? 어? 너무 신기하다. 바나나!
오늘 제가 이렇게 계란 30개로 음식을 다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 오늘 100분 안에는 다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30개는 다 썼어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맛을 볼게요. 제가 소금을 많이 뿌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맛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이거입니다. 잘 됐어요. 그냥 스크램블 에그. 그 다음에 계란찜을 먹어보겠습니다. 짜요. 엄청 짜요. 아! 못 먹어요 이거. 어떡해. 웃음이 나는 맛이네요. 안에는 되게 몽골몽골하고 부드러운 맛인데 되게 짜고 탄맛이 나요. 아, 이게 소금만 조금 덜 들어갔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 느낌? 이게 제일 궁금하네. 이게 그 제일 궁금하거든요. 재료들이 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빵이 그냥 다 했다. 살짝 이 딸기잼이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맛있어요, 그래도. 먹을만해요. 잘 됐어요, 되게. 제일 맛있다. 계란말이는 안에다가 김을 넣어봤어요. 짜잔! 잘 됐다, 이거. 맛있어요. 짠, 간장 계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준 간장 계란밥 맛이 나네요. 이거 맛있다. 제가 정말 만들기 힘들었던 오믈렛입니다. 이게 조금 따뜻할 때 먹었으면 됐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진짜 부드러워요. 저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 계란님이. 저 오늘 오믈렛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거. 여러분들도 기술이 되신다면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오믈렛 하는 거구나. 다음, 순두부찌개. 제일 먹고 싶었어요. 이거지. 순두부! 아, 뭐가. 이거는 바나나가 들어간 우유일까요? 아닐까요? 바나나가 안 들어간 바나나 맛 우유예요. 우유 500g에 노른자 한 개만 들어가면 바나나 맛이 나요. 바나나! 이건 바나나예요. 아니 진짜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바나나 우유예요. 이렇게 이제 계란 30구로 챌린지를 해보았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요리 실력이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향상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